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교회에 또 귀하신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박효세 목사님은 또 젊으시고 또 공부를 끝까지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귀한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두 달 전인지 저희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며칠 동안 우리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큰 가르침을 받고,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 좀 다르다 그런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내주신 허용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는 고등학교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가 고학처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학비를 내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다닐라고 갔는데 1년 다니니까 지금 학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지요. 노량진에 제가 상도동에 사는데 그 학교가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강 바로 옆에. 여기서 야간 학교인데 오후 3시 반에 3시 10분인지 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뭐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학비도 좀 벌고 또 아이들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노량진 역에서 주로 거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뭐 시간을 완더링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미국 키가 큰 나이가 많이 드신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미국 분이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는 미국 사람들도 별로 없는 때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특별히 아이들이 뭐 부끄럽기도 하고 다 사라지지요. 근데 어떻게 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What you doing here, son? 근데 다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 son이란 말을 알아들었어요. son, 아들아. 뭐 하느냐? 내 미국에 오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한테 son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son이란 말이 저한테 아주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가셔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 아버지 얼굴이 생각 안 나요. 제가 3살, 4살 때 아버지가 일본에 가셨다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 얼굴이 생각 안 납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 안 나고,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야 영환아 너는 꼭 너의 아버지 닮았다. 근데 아버지 뭐 거울 보고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사진을 봐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 그 아버지가 없는 집에 제가 자랐죠. 그런데 이 키가 크신 선교사님이 나보고 아들아 나보고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아 근데 그 아들이란 말이요 대단히 묘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제가 뭐 말도 잘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부터 그 선교사님 집에 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전 처음 가본 교회예요. 그 선교사님이 상도동에 이렇게 큰 집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한 30명, 40명 우리 아줌마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항상 성경 가르쳐주고 그날부터 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 살았습니다. 곧 제 밀린 학비 다 내주고 저를 뭐 스쿨링, 클로징 뭐 먹여주고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선교사님 집에 사는 동안에 제가 그때처럼 제 삶의 시큐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막 너무 안전하고 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리고 늘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막 엄청나게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보고 야 데이빗 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And 그 아버지는 He will never ever leave you.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사랑이요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될 거고 그 아버지는 영원히 널 떠나지 않을 거다. 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그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막 나 저한테 엄청난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님처럼 되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상도동 그리고 그 뒤에 관악산 옆에 옛날에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후의 집들. 늘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이 쌀도 갖다 주고 뭐 밀가루도 갖다 주고 집집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뭐 이 설교도 하면 제가 막 통역도 했어요. 네. 뭐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막 했습니다. 근데 그땐 뭐 영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틀려도 뭐 사람들 모르고 아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랑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제 미국도 오게 되고 지금 미국에 와서 우리 골든게이 신학교를 또 다니게 됐어요. 다니고
그리고 그 옆에 콩코드에서 이베리아 콩코드 이스트베이 월라크리 콩코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남침례교회에서 도와주서 교회를 시작해서 39년 목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대하고 그 신학교가 교회에서 가깝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늘 한두 과목씩 가르치고 또 제가 다닌 학교고 또 한국 학생도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이제 신학교가 LA로 남가주로 이사를 가서 저희들도 같이 이사를 가서 지금 이 목사님들 재교육 네. 제가 목회를 모르고 교회를 시작해서 늘 당황하는 일이 많고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 늘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교육하는 목회학 박사, 목사 박사 과정의 부디렉터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효샘 목사님이 PhD 학위도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회 될 때 오셔서 강의도 좀 며칠씩 해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더 드렸고요. 18주년 기념이시네요. 창립 18주년. 아 교회 이렇게 창립 기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교회 시작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콩코드에서 우리 남침례교에서 여기서 교회를 해라 그래서 하기로 하고 근데 1976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날 교회를 시작해라 우리 총회 그 랭귀지 미션 선교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한 달 한 반쯤 전에 그 교회 옆에 우리 어머니 교회 미국 교회 교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있어라 그러면서 교회 개척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달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방의 선교사님이 절 코치를 했고 멘토를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네가 아느냐 한 사람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 어떻게 그러면 한국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갖다 놓고 저희들이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김 씨, 또 뭐 이 씨, 박 씨, 뭐 최 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가정 정도를 찾았어요. 그때 별로 한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쭉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를 시작하러 온 콩코드 침례교회를 시작하러 온 누구누구입니다. 11월 21일 날 추수감사 주일날 여기서 시작하는데 교회를 오세요. 아 나는 저 샌프란시스코 있는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잘 다니세요. 그 다음 또 한 사람한테 저는 아 여기 뭐 한국 사람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냐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야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또 어떤 사람 전화하면 아 자기는 저 뭐 중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또 미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전화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교회 온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매일 뭐 몇 사람씩 하는 거지요. 아 근데 한 사람도 온다는 사람 이게 지방의 어소시에이션의 선교부장 목사님 진 화이트 목사님 이름이 제가 기억됩니다. 나보고 그분이 아 너 교회 21일 날 땡스기빙 산데이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누구 한국 사람 발견했느냐?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지? 아 만나서 뭐 격려를 받고 커피 사주고 뭐
식재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한 두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한 2, 3주 가도 한 사람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걱정을 막 나보다 더 하더라고. 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뭐 이게 교회를 모르니까 걱정, 뭐 걱정은 되지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줄까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가정만 오면은 교회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정도 안 오면은 시작을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정도 안 오면은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아 여기 지금 네, 네, 길 목사가 여기 교회를 시작하려 했는데 데이비시 교회 코리안 처치를 시작하는데 All he need is one family. 한 가정만 있으면 된다 그럽니다. 한 가정, one Korean family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기도예요. 맨날 만날 때.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다가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 자기가 저 오클랜드에 있는 조용필 목사님 교회, 오클랜드 침례교회에 다니는데,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못 갔대. 주일날 일을 한대요. 그래서 혹시 가끔 안 하는 때도 있는데 혹시 그날 일을 안 하면은 와주겠다 그러더라고. 와주겠다고. 근데 일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대요. 그 잘 모르겠대. Maybe 올지도 모른대. Maybe. 그런데 Maybe가 No보다 훨씬 좋더라고. 아, 그때부터 제가 maybe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모르지만 못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 그분 좀 일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확실히 모르는 거죠. 못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 됐어요. 21일 날 오전 11시 미국 교회에서 조그만한 방을 하나 줘서 거기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잘 가서 정도 내놓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내일 어떻게 할까 주보를 써서 만들고 카피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말씀은 제 아내가 날 바라보더니 한심한 것 같아요. 온다는 사람도 없는데 설교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당신 내일 한 사람도 안 와도 그 설교 할 거냐? 아 그래서 또 내가 아 그럼 쉬어 나 한다 당신이 있지 않냐 나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바라보더라고요 한참. 근데 나도 걱정해요.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고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근데 임신한 사람들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가만 생각하니 내 아내를 놓고 혼자 설교를 하다가 이 여자가 화장실을 가면은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전 교인이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 이튿날 다 왔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창립주일이라 뭐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제가 생겨있고 딱 이제 학교에 갔어요. 가서 11시가 딱 됐습니다. 그때는 또 시작할 때 뭐 묵도 그런 거 뭐 배워가지고 이제 묵도하고 찬송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도 안 하고 이제 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문이 싹 열리고 그 양반이 오는 거야. 생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말만 들었지. 그분이 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자기 두 딸 뭐 아주 다섯 여섯 살 먹은 두 딸 데리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자기 집을
뭐 이 감사절이라고 방문한 언니가 왔대. 언니. 그 언니까지 네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that's a big crowd. 멀티튜드야 그냥. 쭉 와서 네 사람이 딱 앉는 거예요. 아, 그때 감격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 첫 주일 예배를 딱 드렸어요. 제 아내하고 네 사람하고 나하고 여섯 명. 76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11시 예배 딱 드려요. 아, 집에 딱 왔는데 아, 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 나 그분들 막 그냥 다음 주에 꼭 오라고 막 인사도 얼마나 돼 해대고 막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예? 우리 지방의 진화잇 선교부장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분이 전화하더니 야 오늘 우리가 기도한 원 패밀리 왔느냐? 원 패밀리가 뭐냐? 오늘 2N 예? 몇 명이 왔느냐? 6명이 왔다. 6명. 6명 반이 왔다. 6명 반? 아, 나오라 그러더라고. 기도해 준 사람은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길 원하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대빈 나오라. 하, 야, 이 기도했는데 몇 가정이 왔느냐? 한 가정이 아니다. 두 가정이요.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고 여섯 명 반이 모였다. 여섯 명 반은 누구냐? 내 아들이 지금 우리 집사람 배 안에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쳐야지 그냥. 아, 그날 제가 스테이크 대접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고 자기가 막. 자기 기도 응답됐다고. 아,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야, 그때 그 목사님이 한 가정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정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둘 주시는 분이다. 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사람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교회 시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기도했는데 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영미 엄마인데 그분이 김명미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아, 여기 학생인지 아주 새파란 목사 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사람도 없어.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고 우리뿐이더라고. 아주 와야 되겠어. 아, 그 사람이 막 데려와가지고 두 번째 주일날 12명이 왔어. 12명. 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분이 막 해가지고 12명이 돼. 그 다음 주에 또 열 몇 명이 오고. 아, 교회 이거 쉽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막무에 드는구나 그냥. 네, 한 여섯 일곱 명. 나중에 1년 됐는데 한 30명. 그렇게 빨리빨리 불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1년 돼가지고 한 2년, 3년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한 50명 막 이렇게 됐어요. 하, 너무 재미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네, 창립.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이 많지만 교회, 주님의 교회 참으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예요. 머리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하세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요, 몸이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창립하고 18년 동안 잘 유지해오고 또 수고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기념해서 감사해서 부흥 집회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전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고 대학 다닐 때는 조이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대학생들 그룹에서 4년 동안 뭐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늘 그 조이가 저의 너무 좋았어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영어만 하는 덕수궁 옆에 젠센 기념관이라고 정동교회에 있는 그 기념관에서 모였는데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건물 안에 우리가 모였는데 대학생들이 한 100명, 120명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 일단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어만 했어요. 영어만. 그러니까 뭐 우리 선생님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영어니까 재미는 데가 있었지만 뭐 이상하지요. 한 학생이 원더풀 하면은 옆에 있던 애가 투더풀 뭐 이런 식의 영어입니다. 그런데 전 거기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형도 없고 동생도 없이 혼자 외아들입니다. 살았는데 거기서 형님들의 막 강력한 제자 훈련.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자. 그래서 난 야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조이클럽처럼 하리라. 교회 너무 어른들만 모이고 너무 뭐 이렇게 조직적이고 아니다. 나는 이 교회는 무슨 대항하는 세력이 돼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뭐 이런 조의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 교회를 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됐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구나. 페라처치가 아니구나. 무슨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일정된 회원들이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가족. 교회는 부모님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네. 교회는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고 졸업하는 학교도 아니고 제대하는 군인도 아니고 다 이제 뭐 있다가 나가는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다 이건. 네.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는 졸업도 없어요. 네. 뭐 어떤 때는 교회가 뭐 또 졸업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싫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어려워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내 몸이다. 몸이다. 몸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전 교회를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교회 교인이 귀중한 거 교회하면서 배웠어요. 교회하면서. 교회 그냥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오면 내 마음이 어땠는지 교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교회하면서. 목사의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39년 이제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또 이 교회를 오래 하다가 개척하고 오래 있으니까 뭐 서로 다 알고 정도 들고 네. 근데 그 오래 목회하던 분들이 그만두면 그 다음에 후임이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소문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난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제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늘 꼭 기도를 드린 건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교회 분란이 있다 그런 소문이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제 잘 마치는 거, 끝까지 좀 잘 마치는 거, 그게 제 기도의 제목에 꼭 한마디를 했어요. 꼭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절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네,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후임을 또 잘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부교역자로 7년 반 우리 교회 음악 목사였어요. 그래서 또 젊은 목사님을 또 이제 7년 반 있다가 선교사로 가서 또 7년 반. 그래서 우리 그분을 우리 교인들이 다 결정을 해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 야, 이거 은퇴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나? 그 걱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Can I not meet my people? 우리 교인들을 안 만나고도 내가 살 수 있나? 그게 한 가지 컨선이었고 두 번째는 Can I not preach? 맨날 설교를 뭐 일주일에 주일날도 세 번 해야 되고 또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늘 설교하고 40년, 39년을 그랬는데 Can I not preach?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뭐 잘 마쳐야 되니까 마치고 1년은 내가 이 교회를 안 오겠다. 또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정하고 그래야 후임이 또 자리를 잡고 하니까 그래 발표를 하고 뭐 1년 동안 잘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교에 가는 이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사를 갔어요. 가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예, 제가 다 시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가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후임이 와서 저하고 네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모든 걸 인계해주고 잘 알려주고 그래서 재직회는 이렇게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설명을 다 해줬죠. 그래 해주고 이제 딱 11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날 제가 이제 퇴임하고 그분이 취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 이제 한 2주 동안 여행 갔다가 하와이 여행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교인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예. 모든 전화는 이제 새 담임 목사한테 하시고 나한테는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런데 그 말을 우리 교인들이 고지고 때로 믿고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안전하게 잘 인계가 되고 지금 뭐 너무 잘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날 가요. 한 번 설교합니다. 거기 가서 하는데 지난번 가니까 우리 오랫동안 40년, 30년 같이 있던 사람 교인 집사님들이 저보고 저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 고 목사님, 새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회가 뭐 새로워졌습니다. 너무 잘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도 자꾸 들으니까 좀 근데 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안전하고 또 더욱더 부흥하고 오히려 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좋으신 여러분 창립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까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치시는데 제가 진심으로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뭐 계획 세워서 계획한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이내믹한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해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모인 게 교회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 이렇게 모이면 늘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교회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이 지난 긴 세월을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하고 또 헌신하고 애쓰시고 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승리하자. 아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요즘 제 삶의 주제예요. 네.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Finishing well. 네. 제가 여러분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학 박사 3년 반 동안 우리 목사님들 이제 MD부 다 마치고 목회 5년, 10년 한 분들 와서 재교육 박사학인데 거기서 하나 제가 강의하는 게 바로 이 과목입니다. Finishing well.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시작은 쉬워요. 시작할 때는 때로 사람들이 와서 박수도 쳐주고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꽃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도움도 줍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it's all yours.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어느 여정에 와 계십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네, 끝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며칠 동안에 성경에서 이 끝까지 승리한 몇 사람, 그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첫 번째로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 민수기 성경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예.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산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노예로 살면요, 종으로 살면, 눌려 살면 사람이 기가 죽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에브라함 링컨이 모든 흑인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했지만 많은 흑인들이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네. 그 노예 430년을 사는데 모세가 가서 10번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괴시키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네. 그게 제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신데 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아버지 없는 놈이라 소리는 내가 듣지 말아야지. 그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말은 막 그냥 어른들이. 예.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럽고. 예.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야, 나는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늘 가득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뭐 착해야지. 항상 이게 제 울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음속에 늘 난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예.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 종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성공이 내 목표가 될 때 내가 그거의 노예예요. 예.
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남보다 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팔로알토, 여기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북가주, 정말 최고의 지성들이죠, 여러분이. 최고 성공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최종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난 그게 늘 짓눌렸어요. Let my people go! 나와라! 하나님이 막 그 애굽 나라에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심들을 하나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대로 보내주나요? 마귀는 절대로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라, 가라. 그랬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바로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아이고. 그냥 예수 믿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라 해서 막 가는데 홍해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열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원수 공격하는 그 군대들이 다 함몰되었다 그랬어요. 물속에다. 너무 감격한 일이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별히 붙들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길냥아니는 구원 못 받아요. 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제 속에 원하는 게 너무도 강했어요. 난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녹여줘버렸어요. 사랑이 이겨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소원을 하나 가졌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은 하나님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으면 내가 죽으면 아버지 없는 아들 아닙니까? 대학 정도 졸업하면은 그래도 제 자기 혼자 사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몇 년 있다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딸이 막 얼마나 이쁜지. 그때는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결혼할 때까지 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대학 졸업이 뭡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셋 낳았어요. 손주를. 그 첫째 이튼 에수라 일라에서. 네. 근데 또 그 손주들이 또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이튼한테 야 어렸을 때예요. 네, 다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만 세컨 그레이드 뭐 퍼스트 그레이드 그래. 야 이튼 내가 네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에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보고 다 바라보더니 그랜파 how old are you?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죽고 못 한다 생각하는지. 야 인마 내 그거 꼭 갈 거야. 근데 우리 딸이 또 샌프란시스코 삽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사 가고 샌프란시스코 너무 너무 그리워요. 이 딸이 또 여기 살아요. 딸이. 베이리아에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너무 이 베이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 LA로 이사 가니까 여기 베이리아 뭐 공기도 좋고요. 여러분 공기가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네. 또 딸이 여기 살아요. 40년을 여기서 제가 살았는데 40몇 년 살다가 LA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정말 너무 좋은 곳이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우리 딸이 여기 살고 그래서 이 베이리아에서 그냥 누가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박유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창립주일인데 와서 부흥회하라고. 아이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죠. 네. 다 지나갑니다. 미국도 얼마? I don't know. 네. 아니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어떤 세력도 천년 아니죠. 다 사라집니다. 네. 어느 공적도 어느 위대한 치적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네. 모든 선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네. 모든 패라처치 무브먼트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영원한 거구나. 교회는 막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밀밸리 우리 신학교가 있을 때도 제가 일주일에 하루 우리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올해 목회하고 부교역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막 젊은 목사님들 보면 막 내가 막 열정이 생겨. 막 너무너무 좋아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야단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 교회 가서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전도사님들이 뭐 부목사님들도 여러분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있고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거의 한 10명 이상씩은 항상 왔어요. 한 3년 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들은 힘들지요. 교인들은 왜냐하면 돈도 뭐 1,000불씩 줘야 되고 또 나는 또 그분들 와서 안수해주고 길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콩코드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 교회 중에 안수 목사 안수는 제일 많이 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많이 했어요. 늘 했어요. 네. 그래서 안수하고 어디 가면 뭐 부교육자도 가고 개척도 해가고 선교사도 가고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카드 같은 게 와요.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안수도 해주고 지금 잘 있습니다. 카드 딱 거기 스타벅스 커피 카드 5불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뭐 어떤 놈들은 연락도 안 해. 한 번은 어떤 전도사가 아주 성격이 있어요. 자기 맡은 일을 잘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똑똑해요. 근데 나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리더십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또 아니 느끼면 느끼지 왜 나한테 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준사님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자기 의견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어린이 전도사인데 이제 청년 전도사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없는데 그다음 이다음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청년도 해봐야죠. 자리가 없어요. 어린이 잘 해봐라. 어린이 해봐라. 그게 목회에 좋다. 그런데 하여간 불만도 좀 있지만 맡은 일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신경을 더 써야 돼. 같이 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 갔어요? 개척하러 갔는데 뭐 계획이 많더라고. 계획이 많아. 가더니 2년 하고는 그만뒀어. 못하겠대. 교인은 한 사람도 안 남고 몇 사람 왔는데 다 없어지고 자기가 지금 키우는 개만 한 마리 남았다 그러더라. 못해. 어디 좀 교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더니 어떤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 한 2년 지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잘 모이는데 완전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오라고. 우리 교회 있던 사람이 그래서 같이 갔어요.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든 주보, 또 일어서서 사회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길령아니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목사님, 당신은 나의 지도력에 회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예? 어쩌면 이렇게 모든 걸 똑같이 하냐? 했더니, 아, 나 절대 회의 안 가졌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I was so humbled.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제가 아주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 놀라운 목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네. 제가 우리 교회 내일 아침 그 얘기를 좀 해볼라 하는데 우리 교회 목표가요. 영혼 구원, 전도. 나도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인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 선교사님이 나 예수 믿으라 사랑해줘서 믿었어요. 영혼 돌봄, 이민교회 돌봐야 돼요. 돌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 돌봐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 어려워져요. 네, 돌봐야 돼요. 영혼 돌봄, 스몰 그룹, 목장, 성경 공부반, 사역 돌봐야 돼요. 계획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 양육,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 하, 지도자. 이 지도력이라는 말이요, 리더십이란 말이 인플루언스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지도 리더십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저처럼 부족한데도 나한테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대로 하더라고. 그대로.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 여러분이 지금 막 지금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예요. 네. 아, 그래서 아, 제 목회가 변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오면 이 사람은 지도자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다, 지도자. 네. 아, 지도자. 일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아,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아직 부족해요. 난 그런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 나중에 다 성경 공부 선생들이에요. 성경공부 선생, 다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는 무직자는 없습니다. 다 사역자다, 다 지도자다, 다 지도자. 계속 지도자. 보면은 막 지도력이 있어요, 그냥. 막 지도력이 있어,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막. 하,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처음 시작하고는요, 한 번은 미국 교회 목사가 나를 와서, 이건 내가 끊었나? 날 끌고 가더라고. 끌려갔어요. 그 어머니 교회. 큰 교회인데 한쪽으로 가는데 큰 나무 밑에 옆으로 끌려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담배꽁초가 가득하더라고. 거기에. 근데 미국 교회 목사가 뭐라 하는 거야. 야, 네 교회 남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담배 피운 거라 이게. 예? 그런데 사실 내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러면 교회 안 올까 봐서 내가 말을 못했다고. 근데 미국 목사가 이거 너네 교회 교인들이 담배 피운 거라. 아,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발 내밀어줘. 우리 교인들 절대로 담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아니다 내가 한참 며칠 아니다 그렇다. 아이 목사님 이거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담배가 이게 다 미제 아닙니까 이거 다. 아 그날부터는 담배 꽁초 주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끝나면 담배 꽁초 주. 다 뭐 담배 피 뭐 담배 피우는 게 뭐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적인 모습이 가득했어요 교인들. 교회 오고 끝나면 안 가요. 모여서도 뭐 이 농담더라. 우리 집 사람은 교회 끝나면 없어졌어 사람이. 목사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우리 한국 뭐 남자분들 교회 왔었지만 아직 그냥 믿어서 온 게 아니라고 농담이 막 이상한 농담들 막 하고. 제 아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없어졌어 예배 끝나면. 화장실에 갔다가 사람들 거의 다 가면 나와.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요. 교재를 제가 다 나눠줬어요. Class, small class. 제대로 하세요. 교인들은 싫어해요.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뭐 안 했고. 아닙니다. 남침례교회는 분반, 레이 미니스트리 다 교인들이어야 됩니다. 교인들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2주에 한 번씩 같이 조금 공부하고. 그분들이요. 세상이 꽉, 소리 꽉 찬 사람들이지만 한 몇 년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 사람들 변해요. 난 놀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랬습니다. 좋은 집사들이 되고, 좋은 리더들이 되고, 목사님, are you okay? 사모님, 알지? 사모님 좋아해, 우리. 다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너무 귀히 여겨. 귀히 여겨. 뭐, 봉사야, 봉사. 헌금하고. 하,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 가서 배웁니까? No. 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네. 교회. 신학교에서 신학은 배울지 모르지만 참 목사는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아 이거 민수기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시간 되면 딱 끝날라 그럽니다. 시간 되면 우리 목사님이 아, 목사님 충분히 하세요 그랬는데 그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나 같은 사람한테 또 모처럼 설교를 하니까 그냥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하는. 그러나 시간 되면 딱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목사가 아니 청년 어디 가요? 지금 응? 어디 가요? 이발하러 갑니다. 아니 이발은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해야죠. 아 교회 올 때는 머리가 짧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아, 저는 시간 되면 다 끝나야 되는데 예, 다 끝내겠습니다. 이 민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이제는 살았구나. 아 모세를 따라서 나왔다. 이제 자유다. 예배를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다. 홍해를 건넜어요. 예수 믿었어요. 침례 받았어요.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 가세요. 광야. 광야에 40년. 40년 광야 생활하세요. 민수기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제가 이번 두 달 동안 우리 지금 남침례교 바이블 스터디 교재예요. 12월, 1월, 2월 세 달이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미국 교회 다니면서 한 반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 교재가 나한테 다 오고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민수기야말로 참 예수 믿은 사람이 끝까지 그 믿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의 기록이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님 교회 가서 할 때 민수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서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그 나온 사람들이요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열 번이나 나를 대적해서 불평했다 그랬어요.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네. 그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스무 살 이상 헤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명. 그러고는 40년 동안에 스무 살 밑에 있던 사람들, 새로 난 사람들, 새로운 시대가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유일하게도 이 다 죽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렙, 이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승리했는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쉬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여정에 와 계십니까? 예,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마라톤을 막 뛰어가는데요. 마지막 몇 킬로가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이상해져요. 예. 좋은 교인들도 그만 놓쳐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예. 끝까지. 그래서 오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끝까지 다른 사람 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승리했는가? 갈렙이 승리한 모습, 여기 한 세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로 민수기 13장, 네, 민수기 13장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에 민수기 13장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13장 2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이 땅의 실과입니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탐지해라, 정탐해라, 알아보라 해서 한 족속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잘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거예요. 12명이 보고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셉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때 갈렙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고 그 땅은 전부 거인이다. 이거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막 과장합니다.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거지 다 거인은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생각 있게 들어야 돼요. 네. 안 된다 하는데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해요. 너무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이 아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반대하니까 예.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하고 갈렙이 된다 해도 반대하는 소리가 너무 세다 보니까 못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40일 하루를 1년치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여러분 삶에 기회가 딱 나타났어요. 아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사명이 주신 축복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고 찬성 의견이 있고 내 주위에서도 된다는 사람은 소리는 작고 안 된다는 소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소리 항상 큰 겁니다.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런데 갈렙이 됩니다 하는데도 그 소리는 다 죽어버리고 못 가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 헤맸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저는 갈렙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갈렙이 만약에 40년 그 다음에 살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뭐라 그랬느냐 들어가자고 했어 들어갔으면 됐지 너희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몇 년 아니 이 고생을 이 뜨거운 햇볕에 이 고생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걸 없애야 돼요. 남 탓을 자꾸 하다 보면 40년 광야에 남 원망만 하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네,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이 남 때문에 그렇다 블레임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은퇴하기 얼마 전에 참 긴장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발표해서 또 그 가끔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건 뭐 나 은퇴하기 전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협력해 줬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거의 교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꽉꽉 차는 거예요. 아, 나 막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 이제 그때 뭐 40일을 했나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마치는 날. 아, 교인들이 막 또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진교실 아침 아주 토요일인지. 그래서 하기로 해놓고 그 나는 막 너무 기쁜 거야. 아, 다 마쳤다 이제. 야 너무 좋다. 우리 교인들이 다 와주신 거죠. 그냥 와준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런 새벽에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내가 또 드립다 광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둘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 또 제 집사람이 나를 막 죽여 세우더라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그냥 대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아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냥 자버렸어요. 자빠져 잔 거야. 아, 아니 딱 깨보니까 시작하는 시간이더라고. 아휴 그때 정말 전 너무 낙심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교인들이 다 와줬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꼭 다 오고 잔치하는 날인데 내가 이거 무슨 꼴이고 죽고 싶더라고 정말. 그런데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막 우리 교회를 달려나가는데 내 생각이요. 지금 제가 기억납니다. 그 뭐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늦게 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남의 탓만 생각. 이놈의 마누라는 나를 안 깨워 왜 잠만 잤을까? 우리 부목사들은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랬을까? 엉뚱한 사람들 막 그냥 막 나중에 얼람클락을 내가 요거를 말하는지 이놈의 시계가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울지도 않았나? 안 울은 거 아니야? 그거 고장난 거 아니야? 그놈의 회사는 막 욕을 욕을 하고. 근데 아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부 이렇게 탓하는 게 많더라고. 교회 딱 도착했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다 끝났어요. 친교실에 딱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날 끌고 들어갔다고. 아유 미안해서 못 들어갔다고. 친교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더라고. 뭐 사고 나서 그런 줄 알고.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무슨 잘못이 있으면 일단은 나보다는 남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나의 모든 잘못도 탓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날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한 번도 날 탓하지 않았어요. 와라, 와라, 와라.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갈렙이 만약 반대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 원망, 원망만 했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갈렙의 위대한 점은 반대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옳았지만 자기가 옳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14장 5절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죽고 1세대는 죽고 원망 불만 있는 사람 다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 광야 시대인데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땅을 전부 분배해 줬는데요. 14장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14장 5절입니다.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다 분배했죠. 열두 지파에게 다 분배해 줬어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유다 족속의 대표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케디시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이제 보소서.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갈렙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다.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지금. 와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 여러분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열두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전부 분배했어요 이제 분배했는데 한 곳은 아무도 택하지 않아. 거기가 헤브론이라는 산이에요 산. 산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겨우 아주 강건한 그 건전한 그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이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자기가 발런티어합니다. 여기에 갈렙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이 갈렙의 모습에서 아, 저는 옵니다. 제 마음에 와요. 무엇인가 희생하는 점이 있다. 희생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잘 보세요. 손에 자기가 손해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뭔가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미쳐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손해갈 수도 있어요. 조금 손해갈 수도 있어요. 조금.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네. 교회도 제가 39년 목회하면서 보면은 뭔가 앞장서는 사람은 조금씩 손해가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긴 세월을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부흥하고 섬기신 여러분 늘 손해가는 거예요. 시간도 손해죠. 예. 또 헌금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드리는 거. 여러분의 모든 드림을 갈렙이 누구도 원치 않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쫓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희생으로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여기서 그 갈렙이 한 말이 저에게 와 닿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하, 예. 이게 갈렙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He's vigorous. 네. 열정이 있어요. 네. 몸도 건강해요. 네. 아, 여러분, 이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열정을 가져야 돼요. 네. 아, 난 할 수 있다. 네. 아, 내가 좀 희생하자. 그래야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희생하면 여러분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선택한 게 갈렙의 위대한 점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를 끝까지 승리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거기서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2절. 11절부터 보면 사사기 1장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면 딸이 달라고 하는 그 샘들 그리고 밭 유산을 전부 이어줍니다. 딸에게 줘요. 딸과 그 남편에게.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아무리 끝까지 승리를 해도요
거기서 멈추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거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져야 해요. 먼저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네. 믿음이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의미가 이어지고 네.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전 이번 부흥회 때 어린이, 유스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른들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네. 이 갈렙이 딸, 악사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 거 보면 갈렙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갈렙의 아내, 미세스 갈렙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갈렙은 여호수아만 항상 여호수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근데 갈렙은 뒤에 그저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인자예요. 무대 위에 무대 앞이 아니고 뒤에 있는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에요, 이 사람. 그때 이 미세스 갈렙이 아내가 아 여보 당신은 왜 맨날 남의 종으로만 사느냐 그런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단입니다. 남편도 못 참습니다. 그러면 물뚝불뚝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하고 한 마음이 돼서 끝까지 승리한 끝까지. 네. 아 그리고 이 갈렙 자신이 그걸 다 테이크오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 와 사는 우리들,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20년을 봉사했는데 나 모든 걸로 봐서 난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밑에 있던 놈이 다른 데 가서 몇 달 있다 보니까 내 위에 상관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나 그만둘랍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당한 사람이 알죠. 남자들이 알죠. 힘들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참아야 되겠어요. 아직 애가 대학 다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내 아내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참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형제예요. 결국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참으세요. 참고 견뎌보세요. 네, 견뎌보세요. 갈렙은 그런 놀라운 모델입니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승리한 갈렙, 놀랍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난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확실한 하나님. 이 갈렙은 체험이 많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열 가지 기적을 다 봤어요. 모세 옆에서 그 수많은 시험들 다 당하고 이기는 걸 봤어요. 체험했어요. 놀랍습니다. 견뎠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잘 견디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런 힘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완주자 끝까지 승리한 다윗 그에게 준 도대체 그 안목은 무엇인가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꼭 뭐 교회 생활 아니라도 우리 사회 생활에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not the destination, but destiny, 운명적인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나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남자반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18주년 창립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